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오늘은 5월달에 어버이날 카네이션 많이 선물하시죠? 그래서 카네이션으로 강아지를 만들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재는 카네이션, 플로로폼, 강아지의 눈과 코, 이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사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재료들이 들어가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리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또 머그잔에다가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그잔에 플로로폼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크기만큼 잘라주시고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진 부분 커트해야 되겠죠?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윗부분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이 되게끔 세팅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는 것도 괜찮지만은 컵 바깥으로만 폼이 나가지 않도록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풀폼이 보이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제가 오늘은 이끼를 살짝 덮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잔디 위에 논이는 모양을 연상이 되도록 이끼를 살짝 덮는데 이 부분이 움직이죠, 이끼가. 자, 이렇게 되니까 철사를 가지고 20번 철사예요. 이 철사를 U자를 만들 겁니다.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집어주세요. 군데군데 집어주시면은 얘네들이 움직이지가 않겠죠. 이때 주의하실 점, 이끼를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의하실 것도 있겠죠. 바깥으로 이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세팅이 끝났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네이션 길이를 제가 조금 잘랐습니다. 강아지라면은 귀엽다는 이미지에 연상이 될 정도로 길이가 짧은 그런 강아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카네이션 중에서 조금 활짝 폈다 하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골라내 보세요. 활짝 핀 카네이션들이 강아지 눈과 코를 만들어낼 겁니다. 입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새송이가 들어갔어요. 새송이가 들어갔는데 이 마지막 송이를 밑으로 넣으셔도 되고 위로 빼셔도 돼요. 자, 어떤 형상이 될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눈하고 코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눈을 이런 식으로 박아주세요. 이렇게 카네이션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눈동자 들어갔죠? 제가 코를 한번 넣어 볼게요. 코를 입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코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를 넣었는데 카네이션이 밑으로 위로 약간 올라오면 귀여운 강아지가 나왔고요. 또 약간 밑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또 색다른 또 강아지 모습이 나오죠? 아마 본인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은 그 연상되는 모습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게 좋겠어. 이게 좋겠어. 이렇게 연출하시면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연출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얘네들을, 철사를 먼저 이렇게 묶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모양들이 완성이 되었다면은, 철사로 묶어서 이 상태로 새송이를 같이 풀을 포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새송이가 움직임이 없도록 그 지철사를 바짝 묶어주시면 돼요. 철사 두 바퀴 정도만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셔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뭐, 니퍼라든지 이런 거로 당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철사는 짧게 자르셔서 눕혀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강아지가 여기에 앉도록 만들어주시는데,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됩니다. 한이 정도 높이 나와도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잘라볼까요? 이 부분을, 자, 사선 자르기를 하셔서, 아랫부분에 입들은 제거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강아지가 여기에서 논이는 모습. 자, 강아지 얼굴만 지금 들어가고 있죠? 강아지 얼굴만 이런 식으로 해서 폼에 꼽습니다. 자, 꽂아주시고, 모양 좀 잡아주시고. 자, 강아지 얼굴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손이 있어야 되겠죠? 발. 그러니까 네 개의 발이 다 들어가도 되지만은 뭐세 개가 들어가도 되고요. 근데 저는 오늘 네 개의 발을 다 넣도록 할게요. 자, 네 개의 발을 넣을 때, 봉우리가 있다면 봉우리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는 조금 폈는 거를 일단 사용을 하는데, 강아지가 발이 꼭 바닥에 닿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쪽을 제가 조금 더 길게 빼고요.
길게 빼고 한쪽 발은 제가 짧게 한번 넣어볼게요. 짧게 오므린다는 느낌으로. 자, 몸통에서 약간 오므린다는 느낌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몸통을 한번 넣도록 하겠는데 몸통 한번 넣을게요. 짧게 해서 조금 활짝 펴는 거로 많이 피울게요. 이렇게 많이 피워서 몸통은 얼굴 뒤쪽에다 들어가는데 앞에서 보면 보이시지 않죠?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몸통이 들어갔어요. 낮춰서. 그럼 옆에서 보시면은 네 개의 발 중에 발 두 개가 보이죠? 자, 이렇게 하시고 뒷발도 한번 넣어볼까요? 뒷발도 넣으실 때 약간 봉우리가 들어가면 들었겠죠? 뒷발이 같이 쭉 뻗어도 돼요. 네 개의 발이 쭉 뻗어서 엎드려 있는 형상이 되고요. 아니면은 난 뒷발 하나 정도는 탁 튕기도록 올리고 싶어. 뒷다리를 올리고 싶으면은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하나 정도는 또 살짝 갖추는, 약간 낮추는 식으로.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머그잔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앉아있는 형상이 됐어요. 뭔가 허전하다 싶은 부분들 있지만은 앞에 귀엽게 리본 하나 들어가는 거를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이제 앞쪽에다가 리본을 귀엽다는 이미지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잡고 있는 리본은 앞뒤가 없는 리본이에요. 이 리본을 가지고 먼저 둥글려서 제가 손쪽을 잡을게요. 잡고 얘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리본 보호도 크기를 조금 작게 제가 잡았습니다. 잡아주시고요. 양쪽으로 똑같이 모양을 왔다 갔다 하는 리본 많이 보셨는 모양이죠? 자, 여기에다가 조금 더 크게 제가 넣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제가 넣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꼬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별도의 꼬리를 만들기보다도 제가 여기다가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은요, 저는 리본이 전체가 달려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르셔야 되는데 어디를 자르시냐면은요, 지금 손을 잡고 있는 부분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자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스테이플러가 있으면은 스테이플러로 집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철사를 가지고 묶으실 때요, 이때가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이 형태가 살아있도록 지철사를 그냥 묶으셔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지철사 부분 있죠.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제가 뒤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돌려서 보여드렸을 때 그대로 형태를 살린다는 거는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얘를 많이 꾸기세요. 탁 손으로 꾸겨서 잡아주시고 돌려주세요. 철사를 딱 두 바퀴만 돌리세요. 자, 그러면은 깜짝 놀랄 만큼 리본이 헝클어져 있는 것 같은데 펼쳐볼게요. 이렇게 펼치면은 예쁜 리본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철사를 많이 꾸겼잖아요. 꾸겼을수록 얘들이 더 예쁜 리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철사가 있지만은 꼬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큰 거 있죠? 요거를 가지고 제가 사선 자르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고, 잘랐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철사를 단단하게 묶이면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얘네들도 철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밑으로 하고 싶어. 그럼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은 밑으로 내려와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위에다가 볼륨을 살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볼륨을 살려서 충분하게 리본이 조금 모양이 이쁘다 싶으면은 얘네들을 그대로 이제 풀폼이기 때문에 철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철사를 가지고 꽂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꽂으실 때 철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철사를 조금 다리를 익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꽂아주시면 돼요. 이제 앞에다가 귀엽다는 이미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철사를 다리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벌어지면은 풀폼을 꽂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길이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맞춰주시고 얘네들을 살짝 꺾어주셔도 되죠. 그렇게 하면은 꽂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어디다가 꽂을까요? 이제 앞쪽에 강아지가 앞에 리본 맺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하셔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리본을 마무리함으로 해서 작품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머그잔에만 하지만은 플라워샵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꽃바구니도 응용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머그잔에 꽂았는 거를 바구니에다 옮기면 어떤 모양이 될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연출을 해보시고 마무리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볼펌도 그렇고 이끼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대로 옮겼어요. 자, 이렇게 바구니 모양과 손잡이가 있는 모양에 따라서 또 느낌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머그잔에 꼽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바구니에 옮긴다면은 상품이 또 하나의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마 어버이날 본인들이 가볍게 집에서 작업을 해놓고 나오시는 경우도 괜찮으시겠지만은 창업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매장에서 이런 상품이 있다면 조금 더 색달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어버이날 상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모양이 연상되는 카네이션을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작업도 모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